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미국 뉴올리언스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10형제 마디로 태어난 조지 도슨. 도슨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4살 때부터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할머니와 함께 반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글자를 배우지 못했고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간신히 얻은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표지판이나 규칙을 몽땅 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도스는 미국 전역과 캐나다, 멕시코를 가며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선 고향으로 돌아와 낚시로 소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98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인근 학교에서 성인들을 위해 글을 가르쳐주는 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틀 만에 알파벳을 다 외워버립니다. 그렇게 지각 한번 하지 않으며 뒤늦게 글을 배운 도스는 101세 인생은 아름다우라는 자서전을 펴내며 전 세계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긴 세월 동안 힘이 되어준 한마디가 있었으니, 인생이란 좋은 것이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던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소설의 작가이자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소설처럼 인생도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마지막을 알수 없습니다. 지금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